우리 인생은 보잘것없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뭘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무슨 분노를 그렇게 깊게 하겠습니까? 무슨 심판을 그렇게 끝까지 내리겠어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무슨 벌을 그렇게 철저히 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재앙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스스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에 체질의 뜻은 구조, 뼈대, 형태, 본질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압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체질을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알고 그래서 보잘것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연약하게 창조되었음을 아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죄를 사하시고 극진한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먼지 인생이라는 것을 아신다고 하셨는데 먼지 인생이 무엇입니까? 먼지 인생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1980년도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할리 먼센 교수가 우리 인간을 화학성분으로 분석을 했어요. 인간의 무기물질, 화학성분을 보니까 칼륨이, 칼슘이 2.25kg, 인산염이 500g, 칼륨이 252g, 나트륨 168g, 마그네슘 28g, 아주 작은 철, 구리, 체중의 65%는 산소로 되어 있고 18%는 탄소로 되어 있고 수소가 3%, 질소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이 화학약품상에서 파는 그 재료값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당시 돈으로 89센트였다는 거예요. 990원. 무기물질로 사람을 보면 이래요. 그런데 생화학 교수가 이 유기물질로 생화학 물질로 인체를 봤어요. 예일대학교의 생화학자 해롤드 모로위츠 교수가 인간의 생명이 600만 달러다. 65억 우리 돈으로. 그래서 유기물질을 보니까 헤모글로빈 그램당 285달러, 인슐린이 그램당 47달러, 효소 트립신이 36달러, 담즙색소 빌리루빈이 12달러, DNA 76달러, 콜라겐 15달러, 알부민 3달러,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아세테이트 키아나제는 그램당 8,860달러, 꽤 비싸죠. 알칼리 포스파타테는 225달러, 이알루론산 교탁물질 175달러, 브레디키닌 아미노산 12,000달러. 그리고 가장 비싼 호르몬이 또 나와요. 젖샘의 젖 생산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프로클렉턴이 그램당 175만 달러라는 겁니다. 이 모로위치 교수가 자기 체중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g당 245달러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체중으로 곱해보니까 그래서 대략 600만 달러가 된다.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또 미국 행정부는 통계적으로 생명 가치를 산출을 했습니다. 미국의 행정부 중에 환경보호청이 미국 환경보호청의 보고에 의하면 조지 부시 행정부 때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680만 달러로 산정을 했습니다. 75억 원. 오바마 행정부 때는 9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 정도, 100억 원.
다른 부처인 식품의약청에서 2008년도 생명값을 통계적으로 산출을 했는데 그때는 500만 달러, 35억이었어요. 2년 후 2010년도 790만 달러, 87억 원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어떤 통계로 했느냐? 한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드는 사회적 비용을 총액을 산출하고 인구수로 나누니까 평균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그렇게 든다는 거예요. 하버드대의 비스커시 교수가 이 방법을 개발했다 그래서 비스커시 방식, 통계적 생명 가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제 정책에 반영하기가 쉬워졌어요. 2005년에 부시 행정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만들면서 자동차 지붕을 강화해라 이런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계산을 했어요. 그때 1인의 생명 가치는 통계적 가치는 350만 달러였는데 1년에 자동차 지붕 때문에 죽는 평균 연 인원이 135명이었어요. 그래서 135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동차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그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에 오바마 행정부 때는 생명 가치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자동차 개발 회사에서 개발비보다 생명값이 더 비싸져서 그때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제가 처음에 인간의 무기물질 990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생화학적 가치, 인간의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해 보니까 한 65억 된다. 그럼 여러분의 표정이 조금 나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사회적 통계적 가치로 100억이다 했을 때는 그래도 꽤 괜찮다.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표정이 밝아진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정말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칼륨이 몇이고 호르몬이 값이 1g당 가격이 몇백 달러고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가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화학적 가치, 생화학적 가치, 사회경제적, 통계적 가치 이것에 평가할 때 뭔가 안 맞는다는 걸 느껴요. 어떻게 생명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인간의 가치 기준이 결국은 시장의 거래 가격, 거래 가격으로 환산을 했어요. 교환 가치라는 거죠. 시장 가치죠. 또 그 교환 자체도 물질로 환산된 극히 유물론적인, 지극히 유물론적이고 지극히 자본론적인 그런 인간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만큼 인간을 흙으로 보고 진흙으로 보고 먼지로 본다면 인간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풀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풀과 같다.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기서 인생이라는 단어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여기 에누슈라고 하는 인생의 단어는 연약한 인생 이런 뜻이에요. 병들 수밖에 없는 인생, 필멸성, 필멸성, 죽고야 마는 인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무상한 거죠. 비참한 거죠. 유한한 인생은 잠시 있다가 배음을 받아서 없어지는 풀과 같은 존재, 가을 바람이 불면 그저 떨어져 버리는 들꽃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올해 2017년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갔나요? 아니면 지겨운 한 해였나요? 대부분 빨리 지나갔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은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예. 날아가 버리는 인생. 또 그림자 같다고 말합니다. 시편 144편 4절입니다.
다 함께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하도 빨리 지나가서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정말 누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모르는 들꽃과 같이 정말 그림자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말할 때 정말 이렇게 유한성, 이렇게만 우리가 가치를 봐야 되나요? 아니면 물질적 가치로만 우리 인간을 봐야 되나요? 사람의 가치는 논리적 가치, 사회적 가치, 도덕적 가치, 미적 가치, 영적인 가치, 관계적인 가치, 이 모든 걸 함께 보아야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인간의 가치는 어떤 가치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간의 가치,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우리의 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는 화학성분이나 생화학성분, 무기물질로 또 다른 사회적 통계적 가치로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의학자들은 우리의 신비를 말합니다. 인체의 신비를 말합니다. 혈관의 총 길이가 12만 킬로미터, 지구 세 바퀴를 돌아요. 그런데 혈액이 이 몸을, 인체를 한번 순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6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혈액이 46초가 지나면 온 몸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구의 세 바퀴를 돌고 온다는 거예요. 입에 침이 있어야 혀끝에 맛을 알 수 있고요. 코에 물기가 있어야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서 305개의 뼈를 갖고 나는데 커가면서 여러 뼈들이, 떨어진 뼈들이 붙고, 그래서 206개 정도의 뼈를 어른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이가 엄마 태속에 있을 때는 마치 물고기처럼 그렇게 있다가 태어나자마자 폐호흡을 하고 심장 구조가 바뀌고 호르몬이 바뀌고 이 아이가 혁명적으로 자라나요. 없던 이빨이 자라고, 이 모든 행위를 보면 참 신비롭지요. 참 신비로워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이 피부세포 하나를 보더라도 그 안에 세포 벽이 있고, 그 안에 세포 물질이 있고, 세포 핵이 있고, 유전자가 있고, DNA가 있고,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 안에 정말 큰 천체가 들어있는 신비의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가치는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신비한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이 신비한 걸작품을 감히 돈으로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겠어요? 우리의 각자 인생은 유일무이한, 독특한, 유일한 최고의 가치를 가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한번 말씀하세요. 나는 유일한 최고의 존재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유일한 최고의 존재야. 최고의 존재야. 예. 외모부터가 최고의 존재입니다. 예. 왜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 근데 왜 남 닮으려고 이렇게 눈은 누구, 코는 누구? 그러면 같은 성형외과 다닌 사람들 다 똑같은 모델로 나오는 거예요. 희소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일한 존재. 우리는 유일한 존재. 이 세상에서 피카소의 그림을 피카소가 쓴 물감의 그램수로 계산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베토벤의 교향곡을 악보 무게로 계산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물며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머문 우리 인생, 우리의 육신, 또 날마다 빚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 이것을 어떻게 경제적 가치로, 사회적 가치로, 물질적 가치로 환산하겠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2017년 한 해 살아온 이 과정,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빚어가는 신비스러운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2017년 동안 이 평가를 내가 재산이 증가했다,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신 걸작품을 2017년도에도 하나님이 만들어 오고 계셨어요.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어떤 특정한 조건으로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냐 값진 인생이 아니냐, 이런 비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신비롭게 빚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그 과정과정 시간시간마다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 인생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빚어가고 계세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그 가치를 우리가 누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 하나님의 인자 때문이에요. 자비 때문이에요.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속에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다 함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 티끌 같은 존재, 우리 먼지 같은 존재, 들의 꽃 같은 존재지만 주님이 우리를,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생각하고 계세요. 왜요? 내가 당신의 피조물이니까. 피조물 중에서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고 누구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로 봅니까? 사람을 감시하는 경찰로 봅니까? 사람을 고발하는 검사로 봅니까? 아주 엄하게 중벌을 때리는 무서운 재판관으로 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일이고 인내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는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고귀한 거예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 아이를 키울 때, 그 아들은 지금 다 성년이 됐지만 이 목사님이 미국인 아내를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난 아이들이 이국적인 외모를 갖고 태어났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하루는 한 아들이 아버지 지갑에 있는 돈 30만 원을 꺼내가지고 이제 그 당시 국제공항인 김포공항을 갔어요. 그래서 돈을 내밀면서 미국 가는 비행기 표 한 대를, 한 장을 달라고 하니까 그 돈이 턱도 없죠. 예. 턱도 없고 또 여권도 없고 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며칠을 방황을 하다가 이 아이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오갈 데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마침 받았어요. 아버지, 저 집에 돌아가도 돼요?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놈이 어디서 배웠는데, 응? 아버지 지갑에 돈을 훔치고 너 도둑놈 될래? 그냥 꼬리 좋다, 돌아오지 마라, 막 이랬을까요? 빨리 돌아와라.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솔직히 고백해요.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
이것을 아버지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예요. 내가 지혜가 없어요. 연약해요. 내가 어찌 할 수 없어요. 내가 무능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빨리 돌아와라. 우리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심으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참아주시고 인내하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말을 맞이하여 바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만천하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이렇게 크다 선포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해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과분하고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연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렇게 기도하지만 모르고도 지은 죄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알고도 지은 죄가 더 많은데 무슨 염치 없이 모르고도 지은 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알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모르고 지은 죄를 걸들먹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으로 다 만들어주셨어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수치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고난 중에도 빠져나올 길을 주셨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견디게 해주셨고 새 힘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떠서 우리 개인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여러 위기 가운데 2017년도를 시작했습니까? 내외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극단적인 극한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나름 견디게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더 잘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노를 참고 참고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금방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오늘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회 속에 만연한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 물질 만능주의, 생명 경시, 출세 제일 성공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아주 잔혹한 범죄들, 무정함 이런 모든 범죄를 하나님이 1년 동안 또 참아주셨어요. 이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신비의 축복의 계획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주실 더 큰 긍휼을 소망으로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